안행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두 개 다 요구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하나씩 여야가 나눠 갖기로 했고 1년 후에는 다시 또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습니다. 비록 비인기 상임위지만은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좀 더 위원수도 많고 의원수도 많고 주로 경제, 환경, 노동 같은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쟁점이 됐던 행안위랑 과방위를 1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에 의장님의 중재가 있었던 건가요? 민주당의 제안이었습니다. 예. 세대 개편한 민주당 협의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세대 개편한 민주당 협의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죠. 예. 서울시 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